올해도 이렇게 화엄 법의 향기를 올리시는 종종 예학 큰스님, 주지 큰스님, 통도사의 여러 큰스님들, 사부 대중 소임자 스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불자님들,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불자님들, 이 모든 연들이 함께해서 이 장엄한 화엄의 법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환희와 찬탄과 공경을 올립니다. 만대 유낭 상기 주상님 심혈기 천주 진신사리 지금 제가 금방 읊었던 이 불창계는 불타계는 우리 통도사를 창건하신 자장 율사께서 친히 지으신 이 불타계입니다. 부처님께서 상림에서 열반에 보이신 후 그 얼마나 많은 갈빛이 지났던가, 부처님 신신살이 여기에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예배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뒤로 보시면은 부처님이 계시는 자복 법자가 있는데요, 이 부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를 연하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화엄에서는 사자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 법자는 그 수덕사에 연하대제가 보물로 지정될 만큼 아주 화려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사자자 이 법자, 제가 듣기로는 김향자라고 하는 이 명인이 그 실 하나하나 비단 하나하나를 진짜 정성으로 들여서 만든 이 법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자 안에는 24K가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이 법자를 공양하신 보살님의 그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 공양을 올려도 그 올리는 밑바닥에 어떤 정성과 성의가 지극함이 있는가에 따라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물들여가지고 이 법자를 마련하셨는데, 이 법자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첫째는 우리 사가모니 부처님의 현신불이 앉아 계시는 자리고,
진리로 보면 우리 비로자나불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고, 법으로 보면은 이 법자 위에 수많은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여러분들 자성불이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이 법자는 참으로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부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부처님,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부처님, 이 세 분이 앉아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의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현신불이 앉아 계시고, 자성불이 앉아 계시는 이 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 우리가 이 화엄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설법하는 내용은 이 화엄경의 권수로 보면은 80권인데요. 그 중에서 39품으로 이 화엄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품은 그 39품 중에서 34번째 열애십신 상해품, 그 다음에 오후에는 열애십신 상해품, 열애수 광명공덕품, 요 두 품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애십신 상해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애명호품에서 십신이 시작이 돼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까지를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묘각을 설명하시는데, 묘각을 설명하는 대목이 불부사의 품하고, 그 다음에 열애십신 상해품하고, 열애수 광명공덕품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품은 화엄가에서는 묘각의 세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독초 언념하고 신상 보조 수호 편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어와 관념과 생각과 번뇌가 끊어진 자리이고, 이 법신의 자리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이 연따라 놔두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묘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묘각의 자리를 저는 무년, 무상, 적광, 무념 무주 무상 적광이 이것이 묘각의 자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먼저 이 경문을 잠깐 독송을 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때에 보현 보살 마사리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야, 그대들에게 부처님께서 가지신 바다와 같은 법신을 말하겠습니다. 부처님 머리 위에는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명정으로서 서른두 가지 부패로 장엄하고 한량 없는 큰 광명을 놓아 일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또 부처님 머리에는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보조불방편회로서 원만히 여러 가지 보배와 탁까지 많이 보배로 장엄하였습니다. 이것은 금강광명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또 부처님에게는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평등열의 음성등운 이구보혜로서 온갖 광명을 놓아 일치붙게 시방세계의 보살의 공덕을 두루 갖추고 삼세의 부처님 지혜 바다를 굳건히 세웁니다. 또 부처님에게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강명명운으로서 일지붓기 모든 부처님의 깨끗한 법륜을 두루 굴내시는 것을 비춥니다. 불자야 비노자나 여래께서는 이러한 열화장세계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하나하나의 몸에 여러 진리의 모양으로 장엄하였습니다. 경문에 이제 나와 있는 아주 간략한 게 제가 축소를 해서 독송을 해드렸는데요. 뭔가 하면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이 백호상 안에서 머리 위에서 열 분의 부처님의 모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한 부처님 안에서 십신의 부처님이 놔두시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한 부처님 안에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나올 수 있을까? 응? 이것은요 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듯 어떤 사람을 하나 두고 아들이 부를 때가 있을 것이고 부인이 부를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떨 적에는 친구가 부를 때도 있는데 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부르는 명호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와 같이 온만 10부를 이제 드러내시는데 이 10불이 보살아 부처님에게는 보살신이 있고 원신이 있고 하신이 있고 지력신이 있고 상호신이 있고 위세신이 있으며 의생신이 있고 복덕신이 있으며 지신이 있고 법신이 있느니라. 근데 이 한 분 한 분이 또 진리를 펴시는데 이 부처님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사사무예 무예거든요. 무예. 그래서 이 무예를 이 얘기를 하시는데
노사나 부처님 몸은 무진시처라 아니 계신 곳 없다 이 몸은 하나이나 열 가지 용주 무예가 있고 상변 무예 의가 무예 치능 무예 분우 무예 인과 무예 의정 무예 장흥 무예 원통 무예가 있느니라 이에 십불이 이치에 즉하고 현상에 즉하며 하나에 즉하고 의보에 즉하며 사람에 즉하고 법에 즉하며 이것에 즉하며 저것에 즉하며 정에 즉하며 비정에 즉하며 감흥에 즉하고 보고 광에 즉하며 인에 즉하며 과에 즉하며 삼신에 즉하고 십신이 즉하니 걸림이 없는 신운과 동일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법계도기 총수록 1권에 이 부처님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묘각의 부처님 처음부터 시작 십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등각에까지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도달을 하시는 돌아오시는 자리가 묘각인데 이 묘각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해인 삼매의 자리에 부처님께서 앉으시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이 깨달음의 정신세계를 통해서 다시 본자리에 돌아오시거든요. 이때 본자리가 어딘가 하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시성정각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요. 한지 본처 하시거든요. 근데 이 한지 본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거든요. 이 환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이 환경이 출발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고 불명하게 이해를 해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고 대승불교를 이해를 해야 우리들이 믿는 선종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대관절 무엇 때문에 출가하셨을까? 경전에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 때문에 출가를 했다. 생로병사로부터 생기는 고통이 있는데 태어나서 늙고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이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 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출가를 결심하시게 되는 그 동기가 사실은 고통과 번뇌 때문에 출가를 하시거든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이 있는 것이 늘 몸 안에서 수많은 병이 생기거든요. 간암도 생기고 몸으로 생기는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생기는 병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정신적으로 생기는 병이 너무나 많아요. 정신병이 너무나 많아요. 이 정신병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흔들어 놓는데 이 감정에서 생기는 번뇌, 생각에서 생기는 번뇌, 자아 충돌에서 생기는 번뇌,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생기는 번뇌, 어느새 오는 번뇌, 미혹에서 오는 번뇌, 착각에서 오는 번뇌, 이 번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 가슴이 만족이 안 돼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일으키는 욕망의 번뇌들, 어리석음의 번뇌, 무지의 번뇌, 이런 번뇌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만큼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번뇌가 꽉 들어가 있는 거죠. 조현증이 걸린다든지 공포증이 걸린다든지 소시오패스가 된다든지 허언증이 있다든지 이러한 번뇌가 있는데 우리 마음은 늘 평상시에는 평온할 때도 있지만은 늘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때로는 부족감과 상실감과 우월감, 따분함, 들뜸, 허무감, 초조함, 어리석음 뭐 이런 번뇌들로 늘 허덕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더라고요.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 가슴에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하네요. 그리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또 이런 거 하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이게 얼마나 번뇌가 치성하면 거친 생각과 이 불안한 눈빛, 또 이런 말을 하고 삶이 얼마나 힘겹고 고되면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등에 실 것 같은 삶의 무게요. 또 사람은 이 자기의 고통을 피하는 방법으로 자기 위로를 하는데 어느 분의 시에 이렇게 말을 하대요.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또 자기 위로를 해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존재의 이 괴로운 번뇌를 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보라 세상은 가래에 의해서 인도되고 가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한다. 가래야말로 모든 것을 구소시킨다. 비구들아 모든 것은 타고 있다. 홀홀 타고 있다. 너희들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비구들아 눈이 타고 있다. 그 대상이 상에서 타오르고 있다. 귀가 타고 있다. 코도 타고 있다. 마음도 타고 있다. 모든 것은 그 대상을 향해 홀홀 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아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타는 것인가.
담력의 불꽃에 의해서 타고 있다. 노여움의 불꽃에 의해서 타고 있다. 어리석음에 의해서 타고 있다. 비구들아, 이것이 기름의 운이니다. 나는 진리며 과보를 일으키고 기쁨과 탐욕을 수반하여 모든 것에 집착하는 카레가 그것이다 라고 경전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불안한 내면 속에는 탐진치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늘 번뇌의 불이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 고통과 번뇌, 이 고통과 번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쁨도 있는데 그 기쁨도 결국은 고통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고통과 번뇌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드디어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무엇으로 깨달음을 이루었을까? 부처님이 깨달음에 들어가셨던 정신세계는 어떤 정신세계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를 하셨을까? 이것을 경전에서는 불고불락의 사성정에서 깨달음에 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불고불락,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뭐냐 하면 연기법이었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의존하여 함께 일어나는 것,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모든 존재의 현상도 연기요, 내가 있는 것도 연기요, 존재와 현상과 본질이 전부 다가 연기다. 연기법을 부처님께서 깨달아요. 이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나서 이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건 아주 짧은 그 연기법경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어느 때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루수에 주라고 하는 마을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했다. 비구여,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시거나 세상에 출현하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저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달고 등정각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을 위해 분별의 연설하고 드러내 보이신다. 이것은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비구는 부처님께 예경하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셨다. 이게 이제 그 연기법경의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제 너희들에게 설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보아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진지하게 선정에 든 수행자가 법을 깨달았을 때 의심은 씻근 듯이 사라졌다. 연기의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자설경에 말씀을 하시고, 이 승사유 범천 소문경에서는 제법 종본내 자유무정성 약지 자인연하면 즉달법 실상하리라. 모든 일은 인연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므로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 인연의 원리를 안다면 곧 칠리를 근본을 통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연기의 법은 깨달은 것입니다. 연기의 내용을 보면 진리를 보는 것이고, 진리를 보는 것은 연기의 진실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자바안경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사성정 불고불락에서 딱 깨달으셨는데, 이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연기법을 딱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기법을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것이지 인연을 떠나서 이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인연소치거든요. 인연소치. 슬픔이 어디서 왔죠? 고통이 어디서 왔죠? 불안이 어디서 왔죠? 이 몸뚱이가 어디서 왔죠? 이 몸뚱이가 어디로 사라지죠? 전부 다 인연이 모였다가 인연이 흩어지는 것뿐이거든요. 모든 존재는, 우리의 오온의 존재는, 이 눈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계는 전부 다 이 오온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 공한 것을 보시고 열반을 얻으시거든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이 인연입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태어났다가 사람 하나 떠나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박수 소리가 사람 하나 왔다가 사람 하나 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 박수 소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또 어디로 갔을까요? 왼손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까? 오른손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까? 그죠?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본설 일체유부 목득가 6권에 이런 법문을 하시거든요. 어제 내여 마땅히 알라 일체의 모든 현상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며, 일체의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무상과 무아를 안다면 적정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나니, 그대는 무상과 무아 여기에서 깨끗한 신심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 목득강 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연기법이면, 연기법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재생무상, 재범무와 적정열반,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고 항상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변하기 때문에 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난타야, 우리들의 신체는 변한다. 우리들의 감각은 변한다. 우리들의 생각은 변한다. 우리들의 의식은 변한다. 난타야, 이와 같이 관찰하여 잘 탐욕을 다스리고 탐욕을 끊어 없애면 이것이 해탈이다. 미혹된 삶은 여기에서 끝난다. 이렇게 경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깨달음의 이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셨고 이 세상이 다 무상하다는 것을 아셨고 이 무상과 무아를 통달을 하게 되면 편안한 니르바나 열반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 가르침을 주시고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삼법인에 근거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중생들에게 이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서 사성제 본문을 가르치시거든요. 부처님께서 우리 존재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법문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긴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이 괴로움을 소멸했을 때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느냐? 그리고 이 괴로움의 원인과 니르바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 수행을 해야만이 그 번뇌의 원인과 번뇌가 소멸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가? 요 가르침이 사성제 본문이죠. 고통이 있다. 고통의 원인이 뭔가? 고통이 소멸됐을 때 어떠한가? 고통이 소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초기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 바로 팔정도죠. 고진멸도로 우리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내용은 모든 현상은 연기로부터 있는 것이고 우리 존재도 온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도 결국은 인연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인연의 본질을 보면 열반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 존재의 인연법을 알면 인연이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깨달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남방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깨달음 고통에서 출발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해탈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남방불교의 가르침이고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래요. 이 초기 불교는 고통에서 해탈하는 데까지 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화엄경은 출발점이 고통이 아니에요. 그럼 이 화엄경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 시성 정각에서부터 대승불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법이라고 하는데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 법에서부터 부처님을 보기 시작을 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부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번뇌로부터 해탈을 하셨는데 이 해탈한 데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대승불교는 깨달음에서 시작해서 정각, 성불까지 성불하신 부처님이 다시 온만 성불로 돌아오시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대승불교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이 불교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불교같이 이렇게 성숙한 불교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법좌 뒤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앉아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진리의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자성불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이게 한국 불교의 성숙한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이게 그것을 믿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묘각의 세계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깨달음에서 출발하신 우리 부처님께서 화엄이라고 하는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우리 초기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로서 모든 중생의 고뇌를 쉬게 하셨는데 대승불교에서는 대관절 어떤 부처님 법신불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1593년에서 1661년까지 생존해 계셨던 허백명조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편찬하신 책을 우리 통도사에서 1670년에 현종 11년에 간행한 승가의예범이라고 하는 의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기가 막힌 법문이 있어요. 겸문여한예하야 상계야공하니 문부이근제하면 진소가 온정하느니라. 천극광통달하면 적조함후공안니 강내관 강내관세가 나면 유여몽중사이니라. 이런 얘긴데 견문여한예 보이고 들리는 것은 허망한 눈병 상계는 허공에 핀 꽃과 같아라. 드름을 돌이켜 가림의 뿌리를 없애버리면 번뇌는 사라지고 깨침만이 정정하리라. 깨끗함이 지극하면 광명으로 통하니 고요히 빛을 허공에 고요한 빛은 허공을 덮었으니 돌아와 세간에 깨뜨려 보면 인생사 한바탕 꿈과 같으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닫고 나면 인연이 실체가 없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인생사 전부 다 꿈속의 일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 한경의 이 수행론 중에서 특이 한 것이 이 환경은 모든 곳이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눈 거기에 진리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찻잔 안에도 진리가 있고 지금 여기도 진리가 있고 여기도 진리가 있고 어디 진리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응? 전부 다 진리거든요. 응? 그래서 이 환경의 수행론 중에 하나가 일념 한순간의 진리로 들어간다. 응?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의상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부를 때에 일체가 응답한다. 무량겁이 일찰나다. 삼세가 일념이고 일념이 삼세다. 이런 법문을 내리시거든요. 이게 이제 환경인데 일미 진중 함시방 하나 안에 시방세계가 다 있다. 그래서 법사가 오늘 돌아가신 영가분들 이분들에게 법문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
나무 아미탑을 한번 부를 때에 모든 일체의 영가와 수자령이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직견 친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뒤에 계시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과 법신비로 자나불과 여러분들의 자성부를 스스로 친견하는 것, 이게 화엄에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오전 법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